네, 안녕하세요. 12월 15일 금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 어플터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입니다. 오늘 19장 28절부터 48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하시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예정된 순결함의 상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왕 앞으로 올 왕에 대한 예언을 성취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19장 36절에 겉옷을 길에 펴는 행위는 경의를 표하는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향한 이 제자들의 기쁨의 반응도 볼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향한 무리의 찬송이 이어집니다. 찬송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경험했던 자신들의 모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향한 찬송의 내용이었죠. 이런 메시아적인 축복의 노래 속에 무리 중에 있던 이 기쁨의 노래들이 찬송으로 예수님을 메시아적인 왕으로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억누르려 했던 무리 속에 바리새인들의 불평이 등장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찬양을 막는다면 자연의 돌들이 소리내어 찬양했을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이 피조물의 증언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 44절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41절에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이 성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표현이 누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좀 특별한 부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이 성에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배척했을 때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비춰지는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과 성경에 이 슬피 우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 41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19장 42절에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은 참된 메시아 왕이 오신 날에 우리가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44절 이 탄식의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 탄식의 이유가 바로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 무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에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 19장 45절부터 48절 네,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말로 짧게 기록되면서 19장을 마무리합니다. 저자 누가는 성전을 둘러싸고 얽혀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의 제 역할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도를 하지 않고 장사에 골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집과 물건 파는 자들에 대한 대비를 볼수 있습니다. 이 지도층 집단들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 이 매일 시간을 보내면서 지도자로, 선생님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지도층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들의 반응은 이 예수라는 자를 죽이자는 모의의 결과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들에겐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이기를 음모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 음모를 깨었지만, 꾸미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죽일 방법을 찾지 못하고 가로막히게 되는 모습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19장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던 삭개오와 또 11절부터 27절의 은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 주인과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8절부터 48절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는 이 19장의 누가복음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곧 도착하실 기대를 갖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는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으로서 도착하셨다는 것을 이 저자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주도권을 놓지 않는 지점이 가끔씩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의 통치권에서, 예수님의 주도권에서 또 우리의 결정을 맡긴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더 찾게 될 것이라는 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19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유의 주인을 볼때 들과 새들, 피조물은 어떤 방식으로든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도 어떤 삶의 모양일진 각자 모르지만 오늘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아름답게 또 미쁘게 그 찬양에 함께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